안녕하세요. 밤하들입니다. 캠핑하고 이제 백패킹을 많이 요즘 하고 있는데요. 저도 캠핑한 지는 좀꽤 됐고, 백패킹 장비는 이제 몇 개를 사서 이제 해보려고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캠핑, 백패킹하고 천체 관측이 좀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두운 데를 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캠핑과 백패킹을 했을 때에 전체 관측을 같이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두 가지를 함께 할수 있는 취미? 네,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백패킹을 하게 되면 그 수많은 장비들을 굉장히 가볍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럼 도대체 천체망원경 어떻게 메고 다녀? 그 대포 같은 걸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천체망원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쌍안경만 가지고도 이렇게 별을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관측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. 그래서 저도 오늘 제대로 된 쌍안경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입문기이면서 쓸수 있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쓸수 있는 쌍안경을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그 차에다가 두고 이렇게 쓰고 있는 쌍안경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. 이거는 천체 관측할 때는 별로 쓸 수는 없는 쌍안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별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별의 밝은 대상을 갖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빛을 많이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쌍안경에 있는 수치나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다음 몇개 모델들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백패킹을 갈때이 정도는 아니고 좀큰 거긴 한데요. 1kg는 아마 넘지 않는 모델들로 아마 선정을 하게 될 텐데요. 그런 거 하나를 더 챙겨 가신다라고 하면 산 위나 섬 같은 곳에 백패킹을 주로 하러 가시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쌍안경 하나만 챙긴다라고 하면 더 수많은 별들과 함께 더 좋은 경험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아까 천체 관측 백패킹을 가서 별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자, 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는데, 이걸 가지고 달의 크레이터를 굉장히 정밀하게 볼 거야.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목성이나 토성을 볼 거야. 그건 고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영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백패킹하고 일반 캠핑하고 좀 다르듯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쌍안경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거는 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성운이나 성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좀 확대해가지고 본다.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찾아서 봐요? 라고 하는 건 어플 가지고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고민하는 쌍안경이 두 개가 있는데요. 그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지금 보면 1250이라고 되어 있고요. 1250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배에 50mm, 구경이 50mm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데물렌즈 지름이 있고요. 저반점 거리가 아까 아이릴리프, 그러니까 그 렌즈부터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그쪽까지 거리가 21mm라고 2cm 정도 안에서 내가
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. 실제 시야각, 체감 시야각에서 65도 이 각도, 이 퍼져 있는 각도가 65도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최근적 관측 거리 5m, 이건 별 의미 없고요. 프리즘 타입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AK4라고 되어 있고, BAK7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, 가급적이면 BAK4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무게가 980g, 1kg 조금 안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질소 충전 방수, 충진 방수 되어 있고요. 질소 충전, 충진이라고 하는 충전인가요? 충진인가요? 이거는 그 습기, 그 온도 차이가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앞에 성의가 끼는 것 같다가 조금 더 빨리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비노홀더라고 되어 있는데, 비노홀더는 여기 이 부분을 돌려서 빼면은 삼각대에 장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얘기합니다. 자, 10배 정도 되니까, 이 정도 되는 것 같아. 뭐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뭐, 다른 분들 평이 봤을 때, 뭐, 가성비는 정말 괜찮다.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, 제가 한 13만원 정도를 투자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. 뭐, 다른, 우리 백패킹을 하건, 캠핑을 하건, 다른 장비 투자하는 것보다, 뭐, 비슷하거나 좀 싸게 투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얘는 좀 어마무시하게 좀 크다고 봐야 되나요? 좀 그 스카이마스터 1570 입니다 15 곱하기 70, 아까 말씀드렸죠? 15배 70mm, 이 구경 자체가 더 큽니다. 근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네요. 근데 이 배율을 계속 보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 하늘을 볼 때 배율도 중요하긴 하지만 구경이, 우리가 보통 속칭 깡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경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안에 그 광학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단 평가도 많이 중요하고요. 1570에서 15배 70mm. 그 다음에 4.4도면 한 40몇 도 정도의 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. BAK4라고 되어 있고요. 프리즘은 괜찮은 거 쓰고 있습니다. 근데 무게가 한 1.4kg 나가는 것 같아요. 상당히 무겁고, 지금 보시면 1260 이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2570, 1570, 뒤에 2080, 뭐 이거는 뭐 완전 대포 사이즈이기 때문에 빼고, 1570하고 2570하고 차이가 크지 않, 거의 없네요.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내용들이 나왔네요. 대용렌즈 직경 보기각도 4.4도입니다. 아까 거보다는 좀 좁게, 시야가 좀 좁게 보일 수 있고, 사출동공 4.7mm, 70 나누기 15입니다. 아이릴리프 18mm고요. 아까 21mm였고요. 여기는 그 직역을 하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. 황혼의 요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BAK4 돼 있습니다. 아,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게가 1.4kg 정도 되는데, 1.4kg면은 팔로 들고 보고 있기는 굉장히 힘듭니다. 아니면 내가 팔 운동 많이 했거나. 이거는 무조건 삼각대용입니다. 자, 천체 관측을 좀 15배로 해서
그 달의 크레이터까지 어느 정도는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1570 이걸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. 대신에 그 지상용하고 병행해서 좀 다용도로 쓰겠다. 그다음에 가볍게 휴대용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면 BW 18, 1550. 뭐 모델명보다는 1550이라고 우선 하죠. 1550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뭐 나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1550을 한번 구매해서 나중에 그 개봉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